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 고래 피노키오 이야기 속에서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고 성경에 나오는 요나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아마도 두 이야기 속에 나오는 동물이 바로 고래가 아닐까요? 몸의 길이가 30m가 넘고 몸무게 또한 170kg가 넘는 고래가 주로 먹는 것은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들입니다. 하지만 집채만한 입을 벌려서 사람을 삼키게 된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울 것 같은데요.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. 참 다행인 것은 영리한 고래가 먹이가 아닌 것을 금방 알아채고 사람을 다시 놓아주었다고 합니다.